keep you in my heart, and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 coming back. I remember when we were staring at a 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and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 coming back. Call me when you want, baby, I can take it on my제가 자주 쓰는 스킨케어, 여러 통 비운 스킨케어 보여드릴게요. 비싼 화장품 많이 썼었어요. 프레쉬나 아니면 SK2 같은. 근데 SK2의 퍼스트 에센스를 쓰고 피부가 완전 뒤집어져서 피부과도 다녀오고 뭐 얼굴이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아졌는데 발효 에센스에 대해서 좀 겁이 났었는데요. 미샤에서 SK2 퍼스트 에센스랑 비슷한 에센스가 나왔을 때는 아무리 히트해도 제가 안 썼거든요. 그런데 사용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리지널 SK2보다 훨씬 더 좋아서 완전 정착을 하고 이게 저 피부 정말 좋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지금은 피부가 민감성인 것 치고는 결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덕분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테이프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뜯는 거 진짜 스트레스 아니에요? 저 그냥 밑에로 이렇게 뜯는데, 네. 이 에센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냥 솜에다가 이렇게 닦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스프레이, 공병에 저는 이걸 넣고, 거기에 로즈잎 오일 하고, 어떨 때는 EGF도 몇 방울 떨어뜨려서 스킨케어로 아침, 저녁 뿌리고요. 여기 보시면 화장을 엄청 진하게 했는데, 진하게 하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이걸 뿌리면 광채가 나서 제가 좋아하는 화장 스타일이거든요. 네. 화장 보여드리면 여기 약간 붉은 색깔로 했고요. 안에 이렇게 글리터를 발랐습니다. 이 미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좀 안 예쁜데 공병에다 미스트를 담고 여기에 로즈잎 오일을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려요. 그 몇 방울이냐는 건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고 또 여름과 겨울 계절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같을 때는 저는 건성이라 되게 많이 뿌리는데 일단 조금만 한 공병의 반 정도만 넣고요. 거기에 세네 방울부터 시작해서 한번 뿌려보고 건조하다 하면 더 많이 어느 정도 자기 피부에 오일이 필요한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진짜 막 10방울 정도 넣거든요. 이 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뿌려보고 너무 또 많이 기름지다 하면 더 미스트를 넣고. 그래서 조제해서 사용합니다. 손이 더러울 때도 그냥 미스트 뿌리면 되고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 되고 이렇게 조그만 미니 너무 귀엽.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공병에다 이것도 가지고 다니면서 웬만한 미스트보다 훨씬 좋아요. 너무 건조해지지도 않고 특히 운전할 때 막 이런 거 뿌리면 굉장히 리프레시 되면서 좋고 일 많이 할 때 이거 뿌리면 훨씬 기분이 좋아서 뭐 향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향 어차피 피부에 안 좋으니까 향은 향수로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공병으로 미스트 사용합니다. 다음은 가방 언박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방 이벤트도 했죠? 근데 저는 가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가면서 렌탈로 이용할 수 있는 가방을 1년 구독을 했는데요. 이번에 어떤 가방이 왔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구찌 가방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방 중에 구찌가 하나도 없는데 이번이 두 번째예요. 지난번 너무 작아서 핸드폰 안 들어간 가방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걸로 주문을 했는데요.
겨울이라 조금 추우니까 빨간색 포인트가 있는 크로스백 가방입니다. 디오니소스인가? 그럴 거예요. 빨강이 화사한 빨강이 아니라 진짜 겨울 빨강이에요. 좀 어두운 빨강인데 사이즈 괜찮네요. 무거울까? 좀 이따가 오늘 주말인데 학생 졸업 공연 가야 되는데 이거 메고 갈까 봐요. 안에? 스웨이드로 됐는데 이 정도면은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보관이 잘 된 것 같아요. 스웨이드 조금만 써도 좀 더러워지는데 안에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에이블랑이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가방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옛날보다 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가? 이걸 제가 추석 때부터 기다렸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입고 알림 뜨자마자 제가 클릭해가지고 신청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입고 알림으로 받아본 가방이 이거 하나예요. 입고 알람이 뜨면 1분 내에 벌써 클릭해서 다들 신청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받아봐서 기대를 많이 했던 가방입니다. 근데 겨울에 되게 어울릴 것 같죠? 코트에도 어울릴 것 같고 사이즈도 괜찮고 사용감도 크지 않고 이렇게 옆에도 뒤에도 이만하면 깨끗하죠? You go and can't without remorse, without heart in your head. You're right, but in my head, you are the bad. I wanna show to the world that you're the bad one. You always being bad. That you stole all my love, you stole all my time, you stole all my heart. I wanna show to the world that you're the bad one. I'm fine without you.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방을 써봤는데 미니백 중에 발렌시아가 락스터드는 여기가 좀 아파서 찡겨서 많이 안 쓰게 됐고 생각보다 무거웠고 구찌의 이 디오니소스 작은 거는 너무 작아서 핸드폰이 안 들어갔고 이 사이즈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가방은 마르니 가방이었는데 누르는 스트랩이 자꾸 풀어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는 이번 가방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써보고 사용 후기를 밑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체인백이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체인 생각보다 구찌 체인이 예쁘더라고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 다음은 Another Stories에서 산 모자입니다. 제가 쇼핑 영상 찍으러 가서 너무 예뻤고 코발트 블루 색과 어울리는 코트가 있어서 세트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샀거든요. 지금도 요즘 머리가 좀 어정쩡해요. 완전 자르기에는 진짜 답이 없거든요. 이게 되게 짧아 보이지만 전 숏커트만 해서 이 머리도 지금 길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머리를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이 모자를 샀는데요. 가격은 39,000원. 어디서 보이나? 39,000원. 지금도 머리가 정리가 안 돼서 한번 써볼까요? 이런 모자인데 괜히 샀나? 제가 모자가 잘 안 어울리는데 요즘은 모자가 포인트가 되고 머리가 답이 없어서 그냥 하나를 샀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쁜지 잘 모르겠다. 저는 이런 모자 잘 안 썼거든요. 너무 색깔도 지금 튀는 색깔이잖아요. 원색이고. 그런데 이런 모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옷을 세 벌 이상 갖다 주면 할인권을 줘서 이게 39,000원짜리인데 10% 할인 쿠폰을 받고 35,1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제 어두워졌어요. 이제 너무 늦게 시작해서 어두워졌네요. 오늘 졸업 공연이 있는데 빨리 준비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12월 한 달간 산한달 하울. 어떻게 보셨나요? 겨울이라 제가 밖에 나가지 않아서 많이 사진 않았지만 아주 큰걸 질렀기 때문에, 그 돈은 오늘 하울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많이 사는 것보다 정말 좋은 거, 그런 걸 사는 게 좋지만, 당분간은 쇼핑을 못할 거. 당분간은 저기 너무 비싸서 쇼핑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겨울에는 출혈이 많아지니까 외출을 자제하게 되는 그런. 네,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와 댓글도 좋고 구독은 짱!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